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이 코로나19 여파로 둔화됐습니다. 중국의 작년 연간 GDP 성장률은 3.0%를 기록했습니다. 이 블룸버그 예상치인 2.7%를 소폭 웃돌지만 이는 1976년 문화대혁명 이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 이후 46년 만에 이 두 번째로 낮은 경제 성장률에 해당됩니다. 또 작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5.5%를 한참 밑돌았습니다.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은 2020년을 제외하면 중국 경제 성장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24년 만입니다. 이에 오는 20일 발표되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인하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